앞판 보레로 떼어낼게요. 지금 이거 넣고 다 그렸고요. 이 다스를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다스를 하나로 몰아줍니다. 접어주고요. 연필 식혀주고요. 다스를 여기를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뜯었고요. 여기 덧단 이런 거 뜰 때는 선을 예쁘게 그려줄게요. 다시 하나만 잡고 대신 조금 많이 잡히려고 앞에 조금씩 나왔고요. 이렇게 예쁘게 그려줍니다. 선 예쁘게 나왔죠? 보레로 나왔습니다. 여기 또 이쁘게 치장을 하겠죠? 이게 보레로 앞자락입니다. 예쁘죠? 여기 또 디자인은 또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예쁘게 나왔죠? 그러면 딱 맞죠? 예쁘죠? 또 여기 또 장식을 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이제 디자이너가 또 예쁜 장식이라고 하면 장식을 더 하고 덧단을 대도 되고요.
또 이제 디자인이 또 더 나올 거예요 아마. 됐고요. 뒷판 보레로 떠낼게요. 이 앞판이 이렇게 터졌으니까 뒷판은 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스가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원피스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여유도 줄 겸 해서 이 다스 잡지 않고 그냥 일자로 하겠습니다. 없애주겠습니다. 이제 다스 부분이 약간 올라가겠죠? 이렇게 잘 뺐고요. 나물 그려줄게요. 원피스요. 원피스 때문에 잘라낸 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2.5cm. 보레로는 원피스는 잘라냈죠. 어깨 좀 보이라고 소매가 달립니다. 보레로에는 이렇게 해서 떨어졌습니다. 떠줬고요. 이렇게 붙는 거죠. 앞판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뒷판 완성했고요. 소매 패턴 뜨겠습니다. 소매는 패턴을 접어놓습니다. 접어놓고요. 원형도 이렇게 접습니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서 중심 기준선부터 잡습니다. 기준선을 언제나 잡아줘야 기준선 잡고요. 아물선 기준선 잡아줬고요. 이게 앞판이고 뒷판입니다. 뒷판이 위로 오게, 위로 올라오게 접어주세요. 소매 길이 놔주고요. 이 상태에서 기준선을 제일 위에 부분에서 30cm 손목 기준선 그려주고요. 여기 다 내려와 있으니까 선이 먼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 3등분해서 기준선을 그려줍니다. 3등분해서 그려주고요. 소매 끝부분은 2cm 앞으로 뒤로 나가면서 아래로 앞으로 내려줍니다. 여기서 모양 모두자로 모양을 내줍니다. 이렇게 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내주고요. 이렇게 내주고요. 3등분 하나 위치에서 7cm를 나갑니다. 가운데 기준선에서 7cm를 나가고요. 가운데고요. 7cm 나간 선에서 예쁘게 그려줍니다. 여기 많이 굽었죠? 많이 굽은 쪽으로 굽은 쪽으로 넣어주시고요. 소매 선이 아주 예쁘네요. 이 상태로 이렇게 멋을 내줍니다. 소매선 예쁘죠? 그리고 여기로 이런 선도 이렇게 모두 잡으면 이런 선이 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모양을 내줄 수 있게끔 제일 많이 흰 쪽으로 이렇게 내주겠습니다. 예쁘죠? 여러분, 이 소매 산은 그래서 5cm 기준으로 나가는 거는 똑같고요. 일단 기준선 이런 데 잡아주고요. 이 소매 이세분을 없애줍니다. 이세분을 일단 그릴 때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올려놓고 저러겠죠? 얘가 뒤져.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뒷판이고요. 여기 다시 이렇게 파줍니다. 이제 기준선은 필요합니다. 기준선 잡아주고요. 요 이세분, 요걸 또 빼준 절반을 접어줍니다. 이세분이라고 섬에 살짝 이렇게 이세분이 사는 그 선인데, 요 선을 다 없애준답니다. 이렇게 파주고요. 이제 요거 자르는 거는 자르면서도 기준선을 맞춰서 자르면서 보여드릴게요. 기준선만 있으면은 절반으로 줄였죠. 세분량을 살짝 곡선만 살려줍니다. 이렇게 했고요. 선이 너무 예쁘죠? 살짝 구부선만 내주고 세분량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선매가 완성되었습니다. 중심선 뒤쪽이고요. 여기 앞쪽입니다. 네, 완성되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소매 완성됐고요. 보레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레로 완성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완성됐고요. 소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완성됐고요. 이제 원피스 보여드릴게요. 원피스 뒷판은 쳐주는 거 MP 시켜주고요. 이게 앞 중심이고 뒷 중심이고 옆부분입니다. 타이트입니다. 후리아가 아니고 타이트고 이렇게 앞 원피스 떴습니다. 뒤 이게 뒷면이죠. 이렇게 붙고요. 앞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